날로 왔다. 캠핑하면서 개미지옥에 10년 넘게 빠진 나는 오늘도 와이프 허락 없이 장비를 구매했다. 파세코 난로 한번 사보겠다고 네이버 라이브 홈쇼핑에 기웃기웃거리며 파세코 욕을 한지 어언 2주가 흘러 난로가 오늘 도착하게 된 것이다. 캠핑을 하면서 이 크고 무거운 난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게 이사지 캠핑이가 라고 욕했던 나는 오늘 난로를 언박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언박싱이니 난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나가길 바란다. C타입의 건전지가 4개가 들은 걸 보니 어딘가 건전지가 쓰이나 보다. 상부 안전망은 별도 설치를 해야 한다. 급유 펌프는 등유가 많이 남아서 다시 뺄 때 주로 사용하는 편이라 꼭 들고 다닌다. 난로 무게가 11.5kg인데 난 힘이 세서 그런지 가벼웠다. 참고로 난 턱걸이를 두 개나 할 수 있다. 스티로폼을 모두 제거해줬다. 여기저기 안전하게 가져가 되어 있어서 배송 시 제품 손상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확실히 아이보리 색이 이뻐서 와이프도 좋아할 듯하다. 이번에 새로 나온 캠프26은 다른 캠프 시리즈와 스펙은 동일한데 3가지 정도 차이가 있다. 리프트 조절을 통해 난로를 올리면 와일드뷰 투시창이 나온다. 이게 난로를 통해 불멍을 할 수 있게 넓혀놓은 건데 캠프 26, 28, 29에만 와일드뷰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캠프 26과 28은 감시창이 한 개이고 캠프 29는 앞뒤로 감시창이 두 개이다. 캠프 26이 넓은 감시창이 한 개인 이유는 잘 때 눈이 부실하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냐는 캠퍼들이 많아 그냥 찍어보았다. 난로 점화 건전지를 놓는 곳인데 덜렁거리고 허접했다. 등유 넣을 때 젤리캔 입구가 들어갈지 궁금하니까 넣어봐야겠다. 다행히 잘 들어간다. 연장 호스를 안 사고 써도 될 것 같지만 넣을 때 초집중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상부 안전망을 달아주면 설치가 끝이 난다. 난로를 보고 있으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오늘 저녁은 라면을 먹어야겠다. 비싼 돈에 가방도 포함이라 그나마 위안이 된다. 가방이 이쁜 건 아닌데 아주 질기고 짱짱한 느낌이었다. 최근 전용 가방을 출시했는데 예쁘게도 만들었다. 이걸 노린 건지 상술이 쩌는 것 같다. 어차피 가방은 난로 설치 후 숨길 거라 난 상술에 당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하겠다. 난로도 집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결국 현명한 소비를 한 것이다. 폭신폭신해서 가져도 잘 될 것 같아 마음에 든다. 파세코 난로 모델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영상 제일 마지막 모델별 구분표를 참고하길 바란다.